유니콘 일각수 유니콘 두 번째 시간 숫자 접도 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단어는 접도와 어근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근에는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접도어에는 어근의 방향이 담겨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늘은 어근이 몇 개인지 개수를 표시하는 방법을 숫자 접도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는 뿔입니다. 유니콘은 뿔이 한 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뿔이 한 개 달린 상상 속의 동물을 유니콘이라고 합니다. 바이코는 뿔이 두 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뿔이 두 개 달린 모자를 바이콘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콘은 뿔이 세 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뿔이 세 개 달린 모자를 트라이콘이라고 합니다. 사이클은 회전입니다. 유니사이클은 한 개가 회전한다는 말입니다. 바이시클은 두 개가 회전한다는 말입니다. 트라이시클은 세 개가 회전한다는 말입니다. 컬러는 색깔입니다. 유니컬러는 색깔이 한 개라는 말입니다. 바이컬러는 색깔이 두 개라는 말입니다. 트라이컬러는 색깔이 세 개라는 말입니다. 팟은 발입니다. 유니팟은 발이 한 개, 바이팟은 발이 두 개, 트라이팟은 발이 세 개입니다. 폴드는 접는다는 말입니다. 유니폴드는 한 겹으로 접는다는 말인데요. 여러분이 이 신발을 주문하면 그림과 같은 제품을 받게 됩니다. 이 제품을 순서대로 접으면 유니폴드 신발이 완성됩니다. 유니폴드는 신발만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한 겹으로 접는 물건은 모두 유니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폴드는 두 겹으로 접는다는 말입니다. 바이폴드가 지갑을 가리킬 경우 우리는 이것을 2단 지갑이라고 합니다. 2단 문짝도 바이폴드, 2단 브로슈어도 바이폴드. 두 겹으로 접는 물건은 모두 바이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폴드는 세 겹으로 접는다는 말입니다. 트라이폴드가 지갑을 가리킬 경우 우리는 이것을 3단 지갑이라고 합니다. 3단 문짝도 트라이폴드, 3단 브로셔도 트라이폴드. 세 겹으로 접는 물건은 모두 트라이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스는 한 달입니다. 먼슬리는 한 달에 한 번, 바이 먼슬리는 두 달에 한 번, 트라이 먼슬리는 세 달에 한 번입니다. 위크는 일주일입니다. 위클리는 일주일에 한 번, 바이 위클리는 2주에 한 번, 트라이 위클리는 3주에 한 번입니다. 테트라콘입니다. 펜타콘은 뿔이 5개, 헥사콘은 뿔이 6개, 헵타콘은 뿔이 7개, 옥타콘은 뿔이 8개, 노나콘은 뿔이 9개, 데카콘은 뿔이 10개입니다. 에이코사콘은 뿔이 20개, 헥토콘은 뿔이 100개, 킬로콘은 뿔이 1000개, 메가콘은 뿔이 100만개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뿔이 100만개나 되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은 사전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칙을 알면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접두어와 어근을 알면
처음 보는 단어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어를 줄여 쓰는 능력입니다. 이런 규칙을 모르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써야 합니다. 유니콘이 각수 바젯 예산 스컵처 초과 애니버서리는 기념일 반대는 속박 앵구시 고통